자, 이 두 팀은 금년도 4월 달에 전국대회에서 처음 한 붙였어요. 네. 그때 4-3으로 경남대학교가 이기고 울산대학을 이기고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만은 울산대학교 이번만은 서력전을 가지면서 금년도 첫 전국대회를 제패를 할 그런 준비를 갖고 있는 팀이죠. 예. 75kg이야 경장급 선수관에는 3판 2선승제고요. 자, 주명찬 감독이나 모재욱 감독 꼭 이 1번에서 승리를 가져가야만이 이 팀에서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는 1번에 지금 승점을 부여하고 있는 양 팀 감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로 쳐. 청사빠에 울산대학교 김원진, 홍사빠에 경남대학교 황찬섭. 자, 양수석 8표. 자, 첫 번째 체급 경기 단체전 경장급 경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경기야, 나와. 첫 번째 판. 가만 있어. 먼저 움직였어요. 자, 김원희가 주심의 시작을 전에 먼저 허리 사파를 풀면서 손끝을 하다가 이것은 또 경고 1회를 받게 되죠. 예. 자, 밟히고. 경계야, 경계. 첫 판입니다. 잡치기, 잡치기, 개치기, 김원진. 아, 그 순간에 놓는 마지막 0점, 정말 1cm 순간에 거기서 잡치기로 마감하고 네. 있는 김원진 선수. 네. 황찬 선수 좀 더 털어내면서 완벽한 배지기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조금 더 실험은 마지막 넘어지는 순간까지 최선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완벽하게 털어내면서 당겨 붙여야 되는데 허리사발 당겨 붙이지 못했네요. 그러네요.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는데요. 배지기 들어갔다가 결국 잡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당겨 붙였어야 되는데 허리사발 당겨 붙이지 못하면서 김원진 선수에게 오히려 잡치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울산대학교도 만약 이 황찬섭 선수를 김원진 선수가 물리친다면은 지난 징평 인삼배 패배 서력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전이 이 일본 선수간의 대결입니다. 예. 다리 잡아 잡아. 이 울산대학교가 뭐 전통이 강호인데 올해는 아직 우승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죠. 지난해 또 KBSN 대학 장사 실험을 차지했던 예. 울산대학교 아닙니까? 예. 그것도 연말 마지막 천하 장사 대학 연맹전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거기에다 또 경남대학교 잡아, 같은 잡아. 경우는 이 대회가 이 학산배이기 때문에 또 학산배 이 곡 김성률 장사가 또 교수로서 학생들을 좀 지도했던 학교가 바로 이 경남대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대회보다도 더 꼭 우승 길을 갖고 싶은 예. 팀이 경남대학교였죠. 뭐 학생 김성률 장사는 이 경남대학교를 졸업해서 모교에서 또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58세에 운명을 하셨거든요. 체육교육학과를 지도를 했어요. 교수로 예. 봉직하셨죠. 자, 그 김성률 장사를 기리기 위한 대회입니다. 제15회 학산대. 자, 이제 대학교 단체전 경기인데요. 경기장급 첫 번째 체급부터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자, 있습니다. 어느 대회보다도 우리 뭐 선수들이 또 우리 대선배의 유지를 받들어야 되고 예. 또 멋진 실험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실험판 키워가야 되고 버텼어요! 자, 저기서 살아나는 황찬섭 선수 예. 자, 우리 실험이 대학 실험 이름 폐기가 있죠. 그리고 배지기 밀어치기 황찬섭. 야, 이 황찬섭 선수가 한번 버텨낸 이후에 한 판을 뺏어왔습니다. 1대1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김원진 선수가 안달이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배지기로 응수해서 상대 중심을 무너뜨렸던 자 안달에 들었죠. 안달에 들어온 것을 그대로 배지기로 응수해서 중심을 무너뜨린 황찬섭 선수. 네. 자, 이렇게 뭐 우리 대학 실험 선수들의 경기는 눈을 한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자, 특히 뭐 본부석에도 우리 역대 선배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만은 자, 특히 이곳 윤용의 왕년의 1947년도 현재 83세의 젊은 청년 윤용의 장사가 경량급 장사를 했죠. 또 그 상대 김하웅 장사 우리 또 60년대를 전국을 제패했던 자 오늘 선후배간의 오늘 감회가 또 우리 김성률 후배에 대한 얘기로 아마 가득 차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보지 못했던 이제 씨름이었는데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하네요. 과연 또 어떤 실험을 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1942년 이곳 감천 백사장에서 평양 뭐 북으로 남으로 전국에 있는 국토의 중심부에서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장사들이 모여서 했던 대회 정말 판막음 밤이 새면은
경기가 끝났던 자, 그런 시름판이 있었던 예. 아련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이곳 김천이죠. 자, 양선수 삽바 잡아. 1대1입니다. 경장급 아주 치열하게 가고 있습니다. 첫 판은 김원진 선수가, 둘째 판은 황찬섭 선수가 가져가면서 1대1. 자, 뭐 대학 지금 현재 금년도 3강 체제에 신 또 한 4강 체제로 한다면 울산 대학이 돼 뭐 경기를 해봐야 예. 알지. 자, 하지 않고는 지금 지난번 대회에서 첫 대회 한번 경남대학이 승리를 가져갔다 하지만은 지금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자, 청사부 선수 경고 1대1입니다. 경고를 받습니다. 김원진 선수가 경고 받았어요. 선수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다가 계속 경고를 받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 경장급이고 빠른 스피드가 좀 가미된 체급이다 보니까 먼저 움직이려는 의도들이 좀 있네요. 또 거기에다가 워낙 빠른 스피드에 있는 지금 대학생 선수 중심을 잘 잡기로 정평 나 있는 김원진 선수, 정찬수, 황찬수 선수 아닙니까? 네, 황찬섭 선수도 경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김원진과 황찬섭 빼라고 모두 경고를 빼. 하나씩 받았습니다. 양선수 경고 하나씩 있어. 자, 상탈 경제죠. 중심을 잡는데 중심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판 잡채기 시도 들어보는데요. 황찬섭 선수의 여러 가지 수비 들어옵니다. 정말 공격 방어를 지금 잘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잡채기 시도 김원진 그대로 공격 지시기 아 지금 그대로가 지시됐군요. 안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선수들 이동합니다. 굉장히 강해서 이제 이루어지겠죠.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한 번 더 쳐도 된다. 첫 번째 체급입니다. 치열합니다. 오금당기기 김원진의 오금당기기가 통합니다. 2대1로 울산대학교가 먼저 경장급 체급을 가져갑니다.